주제는 리니어 펑션과 그리고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입니다. 이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변수가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그 전에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 equal ex minus 1이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마이너스 1, 1일 때는 1. 이렇게 몇 가지 선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러한 리니어 선형이죠. 선처럼 생겨서 리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원투원 펑션이죠. 왜냐 모든 리니어 펑션은 원투원입니다. 그러니까 x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원투원이고. 당연히 원투원이니까 온투이기도 합니다. 데피니션에서 어떤 두 개의 쌍도 세컨드 엘리먼트가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X 값들 중에 어느 임의 두 개를 하나 뽑았을 때 그 두 개가 그 두 개의 Y 값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원투원이 아닙니다. 원투원은 1대1이죠, 말 그대로. 1대1인데 모든 X값에 대응하는 Y값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호라이전털 라인 테스트라고 해서 수평선을 꺼보면 알 수 있겠죠. 수평선을 꺼봤을 때 그 수평선에 교차되는 리니어 라인이 점이 하나만 있느냐, 둘 이상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평선을 껐잖아요. 껐을 때 이 파란색 선과 이 직선 리니어 라인이 교차하는 점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이게 원투원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Every non-constant linear function is one-to-one and onto. Non-constant라고 하는 것은 뭐죠?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constant linear function이죠. non-constant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example입니다. 아래 그것들이 one-to-one인지 보자는 거죠. 4-x는 linear죠. 따라서 one-to-one입니다. x2는 quadratic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quadratic면 수평선을 꺼봤을 때 수평선에 교차하는 지점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one-to-one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값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절대값이 이렇게 V자를 형성하니까 수평선을 꺼면 교차하는 곳이 두 개 이상 생기게 되죠. 밑에 있는 설명들을 같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런데 이것이 수평선을 껐을 때 교차되는 지점이 둘 이상이 아니라는 것,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라. 선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봤을 때 교차해보니까 수평선을 꺼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또한 이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바는 x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 마이너스 2 이걸 x의 코이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x가 1 변화할 때 y값은 마이너스 2 변화한단 말이죠.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x가 1 변화하면은 y는 마이너스 2만큼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x가 0일 때 y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리니어 라인이 y축과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되고 여기는 y축과의 교차지점을 알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x축과의 교차지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는 바로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x가 제로가 되는 x가 y값이 제로가 되는 것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이끌어 마이너스 3, x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 지점입니다. 2분의 3 지점, 1.5 지점이네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의 선이 아래 위로 혹은 좌우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아래 위로 옮겨가고 어떤 것이 좌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겠는데 어쨌거나 수식으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봤던 x가 0일 때 y와 교차하는 지점이 표현되어 결정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변화함으로 해서 이 선이 이 아래 위로 이동할 수가 있죠. 현재 까만색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3만큼 옮겨진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아래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겨진 것이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바이어스가 까만색은 0, 얘는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4. 즉 바이어스는 이 그래프를 리니어 그래프를 상하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의 경우에는 앞에는 이제 x, 그러니까 x 앞에는 코이피션트는 다 똑같은데 x 값을 x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형식으로 했죠. 이 차이점은 뭐가 되나요? 이때 x가 1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2일 때는 얘는 0가 되고 해서 x값이 결과적으로 항상 얘는 얘보다 이만큼 작게 그죠? 이만큼 작게 되는 것이 이만큼 작은 y값을 도출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효과를 가지게 오고 이것은 파란색 선은 왼쪽으로 옮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사실상은 이걸 아래 위로 옮기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것을 아니죠 이걸 아래 위로 옮기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것을 좌우로 옮기더라도 뭐 이런 모양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아래 위로 옮겼다 좌우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거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걸 풀면은 2x고 얘는 2x 더하기 2고 얘는 2x 마이너스 2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이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x의 코이피션트의 부호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주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정확히 90도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건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x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x축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x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가 1보다 클 경우에는 AFX 그래서 이것은 위로 버티컬하게 고추석이 되는 거고 A가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컴프레스드 아래쪽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의 각 변화가 직접적으로 상호 연동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가 옮겨간 자동차 옮겨간 거리 t는 시간 그리고 이것은 속도라고 얘기하면은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t의 변화는 d의 변화로 직접 연결되죠. 왜냐니까 이 45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그죠? 이제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거. 이제 t와 d가 d는 45, t와 같이 이렇게 리니어 관계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 원투원이고 원투죠.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Every direct variation of two variables is a linear function that is one-to-one. 그렇죠? 직접적으로 서로 변동하는 관계에 있는 그러한 두 변수는 항상 linear function입니다.
그리고 원투원이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제이콥이 분당 55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에임 볼까요? 그러한 이 내용을 펑션으로 표현해보란 말입니다. 워드를 W, 시간을 M.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있죠. M과 W의 관계는 W는 55 곱하기 M이 되겠죠. 원투원이냐? 그렇죠. 원투원이죠. 그죠? M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W값이 하나, 반드시 하나만 있게 되어있죠. 그리고 제이콥이 타이핑하는 것은 최대 2시간이다. 그러면 도메인과 레인지를 구해봐라. 그럼 시간은 0보다 0하고 같거나 0보다 크고 120분보다 작거나 120분과 같죠.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에 대응하는 워드의 숫자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도메인이고 이게 레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1대1, 원투원 관계가 되죠. 당연히 원투이기도 하죠. 자,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